만약에 우리가 지금 포인트 2 타입의 P2라 변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XYZ축의 값도 같이 놓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35. 그런데 에르메스가 뜨죠. 빨간 이렇게 켜졌는데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니까 Z does not exist in type point 2. 포인트 2에 Z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 있어요. 왜냐니까 포인트 2는 인터페이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타입이라고 적고 있죠. 쉽게 말해서 자, 타입스크립트는 인터페이스도 타입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타입과 다르지 않단 말이지. 이 타입과. 기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쨌거나 Z는 35라고 하는 것을 넣고 싶은데 넣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포인트 3를 만들어서 인터페이스. 그죠? 인터페이스 포인트 3를 만드는 거죠. 3. 그래서 또 이렇게 만든. 이번에는 얘가 이제 포인트 3가 되게끔 해서 여기다 Z를 추가시켜 주는 방식이 하나가 있겠죠? 이렇게 투자해서 볼까요? 그래서 Z에서 number. 그래서 얘는 이제 포인트 2가 아니라 포인트 3를 타입으로 정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터페이스를 늘려 나가는 것보다도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이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만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이거 지워버리고 클래스에서 C1으로 할게요. C1 얘가 임플멘트 하는 거예요. 임플멘트 뭐죠? 인터페이스 이름이 포인트 2죠. 그래서 포인트 2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필요한 것들 임플멘트 포인트 2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걸다 적어줘야 되겠죠. 다 적어줘야 되는데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뭐냐니까 인터페이스에서는 데이터의 타입만 지정해요. 그리고 펑션도 펑션의 타입만 지정하고 있죠. 펑션의 타입은 아규먼트와 리턴 값의 형식을 지정하는 게 펑션 타입이잖아요. 그런데 클래스에서는 그 내용을 잘 적어줘야 돼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펑션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은 리턴에서 좀 전에 봤던 게 우리가 있었죠? 리턴. 요걸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죠. 그리고 포인트 3가 없어졌으니까 얘는 이제 C1을 타입이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Z도 적어줘야겠네요. Z도 number. 자, 요것이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를 추가하게 될 상황이 되면은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이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컴파일에서 돌려보면은 하이 슈프맨 하고 딱 나타나죠. 정확하게. 그죠? 잘 들어가네.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임플멘트하는 클래스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클래스들을 C1 혹은 또 C2 또 C3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C2에서 C2는 Z축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타임 베리어블 혹은 데이트 베리어블 타임 변수를 넣어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펑션에서 이 X와 Y 값을 조작해서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새로운 또 클래스로 만들 수가 있고요.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클래스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인터페이스는 이 타입만 지정할 뿐이고 그죠? 그런데 클래스에서는 펑션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펑션의 경우에는 그 수행 내용 이걸 implement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implementation 이 펑션이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줘야 됩니다. 타입에서는 그냥 declaration만 하는 겁니다. 형식을 지정하는 거죠. 차이점, declaration과 implementation의 차이점도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